오늘은 이퓨전 술집에 다녀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원필름입니다. 일단 제가 숙대에서 1차, 2차 술을 마시고 3차 마지막으로 방문을 한 곳은 바로 반피는 반피장인데요. 반피는 장미라고 해서 이 반피장인데 이곳은 저도 일단 이 불빛 때문에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들어가 본 곳입니다. 난 추천은 할데 없고요. 상당히 스시 와인바라고 하는데 어떤 건지 궁금했습니다. 영업시간은 오후 5시부터 새벽 1시까지고 매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. 안으로 들어갔는데 일단 수족관이 있어서 공부모들 있고 공간은 좀 다양한 편이고 조명도 되게 좀 어두운 편이고요. 하여튼 이 젊은 친구들이 꽤 많이 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남영돈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1차 다른 곳에서 하고 2차나 3차로 방문하기에 좋은 곳인 것 같았고요. 일단 메뉴판 보시겠는데 문구가 뭔가 가슴에 와 닿네요. 일단 메뉴들 보시면은 좀 다양하게 있는 편이고, 좀 다른 곳에서 쉽게 볼수 없는 좀 그런 메뉴들이 있었습니다. 스시 와인바답게 좀 초밥 메뉴들도 있고, 뭔가 이 후토마키도 있고, 좀 사시미부터 해서 좀 다양한 메뉴들을 볼수 있었고요. 메뉴들 주문해서 먹어보니까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, 솔직히 좀 가성비는 떨어지는 곳인데, 아무래도 이런 곳은 좀이 연인들 데이트나 이렇게 뭐 모임들 하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중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. 하여튼 저도 이곳에서 일단 이곳의 시그니처라고 하는 반피장 스시를 일단은 먼저 주문하였고요. 또 주류도 좀 다양하게 있는 편인데 와인바답게 와인 메뉴들도 있는데 와인 메뉴들이 뭐 엄청 다양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. 하지만 저는 이날 1차, 2차 계속 소주를 마셔서 좀 와인을 마시기는 뭐해서 결국 좀 이곳에서도 좀 소주를 주문했고요. 소주 가격대는 좀 있는 편입니다. 일단은 오랜만에 이런 분위기여서 좀 낯설긴 하더라고요. 난 서울의 밤을 주문해서 마셨는데요. 중류수로 25도의 술이었는데 그렇게 독하지 않고 좀 부드럽게 마실 수 있는 술이었습니다. 일단 이곳은 좀 기본 안주로 참치 크래커가 나오네요. 참치 크래커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요. 좀 있으니까 저희가 주문한 이 반피장 스시, 이곳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메뉴가 나왔습니다. 조명이 어둡다고 하니까 다른 친구가 핸드폰 불을 켜줬습니다. 그런데 좀 이상하긴 하네요. 일단은 이 스시는 좀 떠먹는 스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참치랑 연어랑 이 연어 알이랑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. 일단 이 연어 알 보기에는 좋은데 그렇게 또 맛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연어 알은 아니고요. 참치랑 연어는 깍두기보다 좀 작게 작은 사이즈의 깍두기로 썰어져서 나왔고요. 이렇게 해서 또 3차 또술한잔 하게 되었습니다. 난 김이랑 이렇게 간장도 있어서 이제 스시 싸서 먹으면 되고요. 일단은 이 술을 주문을 하면은 좀 얼음이랑 언더락잔 달라고 하면은 좀다 준비해 주기 때문에 좀 술을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. 그리고 음악도 꽤 괜찮아서 음악 들으면서 술 한잔 마시기에도 좋다는 생각 들었습니다. 이 반피장 스시는 수저로 일단 김에다가 이 스시를 넣어서 와사비랑 이렇게 넣어서 뭐 간장만 살짝 찍어서 드시면 되는데요. 좀 취향껏 다양하게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미는 있었고요. 일단 뭐 엄청 맛있다. 솔직히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이 분위기 삼아 안주 삼아 먹기에 괜찮았다는 생각 들었고요. 일단 이 안쪽에 또 김말이도 들어가 있어서 김말이도 함께 좀이 쌈을 싸서 먹는 좀 다양한 재미는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. 그래서인지 이곳은 좀 여성분들끼리도 많이들 오는 것 같고 좀 분위기가 좀 제가 그동안 뭐 다니거나 그랬던 곳이랑은 좀 거리가 있는 곳이기는 합니다. 하여튼 좀 나이 먹고 오랜만에 이런 곳 가니까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요. 일단 그래서 서울의 밤한병더 주문하였고요. 다음으로는 트러플 투움바 떡볶이도 주문하였습니다.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.
일단 치즈 향잘 느껴지고 좀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맛의 떡볶이란 생각 들었습니다. 좀이 투움바 이 트러플 떡볶이 일단은 되게 향긋하니 좀 부드럽게 좀 녹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떡볶이였고요. 여성분들이 이렇게 좋아할 만한 그런 메뉴라는 생각 들었습니다. 그래서인지 이날 같이 있는 친구들이 잘 먹긴 하더라고요. 일단 이 반피장 스시 또 남영동 옆에 있어서 또 유명하기도 하고 또 일단 조명부터가 휘황찬란하기 때문에 또 그런 걸로도 좀 유명한 곳이기도 하는데요. 일단 스시 와인바는 저도 처음 가봤는데 되게 좀 분위기 좋고 음악도 좋고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드는 곳이었습니다. 제가 조금만 더 젊고 어렸으면은 좀 숙대 오면은 2차나 3차 하러 꼭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고요. 나는 밤 10시가 되니까 영업 제한 때문에 나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아서 좀한잔 술을 더 마시지는 못하고 일어나야 했습니다. 반피장 스시 일단 숙대 입구 쪽 남영동 이쪽에 일단 새로운 이제 술집이나 뭐 카페들이 많이 생겼는데요. 또한 번쯤 가볼 만한 곳인 것 같고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